야, 안부사 씨 들어오세요. 어머, 나 장사하네. 나 장사하네. 어머, 김영사, 오랜만. 아, 시끄러워요, 좀. 어? 시끄럽고. 그 오늘 그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그 총각은 왜 껴안고 또 난동을 부린 거예요, 또? 아니, 그 총각이 먼저 꼬리를 쳤다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그 점원이 지금 당신 고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아니, 누가 누굴 고소를 해? 내가 먼저 고소할 판이야. 아니, 그 총각이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소비자 고발에다가 고발하려 그랬어.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불친절했는데요? 아니, 내가 운동화를 샀더니 운동화를 친절하게 신켜주더라고. 네. 점퍼를 샀더니 점퍼를 또 이렇게 입혀줘. 네. 내가 욕심을 좀 부려봤어. 무슨 욕심이요? 속옷을 샀어? 에이, 진짜! 그런데 짠 없더라고. 아니, 지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도 이 나보고 한 바퀴 돌고 오래 내가 돌아버리게 생겼는데, 있잖아. 아, 시끄럽고. 그냥 저기 앉아있어, 일단. 에이. 알았어, 알았어. 징징대지 마. 거기 뭐 떨어진 거나 주워줘. 뭐가 떨어졌는데? 아니, 거기 떨어졌잖아, 거기.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 자꾸. 어머, 오늘은 이름 있는 거 입었네. 에이,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앉아있어, 그냥 거기. 알았어, 알았어. 징징대지 마. 아,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사고 치면 누가 뭐 돈 줘? 아, 왜 이렇게 사고를 쳐? 아, 진짜. 자, 안부선 씨 들어오세요. 어머, 나 장사하네. 나 장사하네. 어머, 김영사, 오랜만. 박형사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징징대지 마. 아, 저 시끄럽고. 응. 그 오늘 지하철에서 그 공익요원은 또 왜 껴안고 난리 친 거예요, 또? 아니, 그냥 반이 먼저 나한테 꼬리를 쳤다니까. 이거 왜 이래, 정말? 에? 아니, 아침에 지하철을 탔어. 에.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이 안 닫히더라고. 근데 그냥 반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내 등을 막 이러면서 막 밀면서 만지는 거야. 아, 어? 그래서요, 그래서. 뒤를 돌았어? 아, 나 진짜. 어머, 이 분위기 뭐야? 나만 쓰레기야? 아, 게다가 그 다른 승객분들도 지금 당신 고소한다고 난리던데. 아니, 나는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양보했어. 에? 아, 근데 왜 고소를 하지?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앉았어. 에이, 진짜. 아니, 할아버진 좋다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라고 난리야? 아니, 다른 칸에 있던 할아버지들도 그냥 소문 듣고 찾아온 마당에. 아이, 시끄럽고 저기 가서는 앉아있어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징징대지 마. 어머, 세상에, 김영사. 왜요? 실밥이 튀어나왔잖아. 어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일어나봐. 아, 혼자 사는 거 티네. 아, 왜 또? 아이, 내가 뽑아줄게. 일로 와봐. 아, 진짜. 가재가재 하신다, 진짜. 졸라가있어요, 그냥 저요.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진짜. 세상에, 할렐루야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